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핵을 완전히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크라이나가 핵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있었으면 지금 러시아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1994년도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그러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한다 해가지고 비핵화를 하고 미국 소련들이 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또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국토가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것이고 뭐 우리는 이제 핵이 없는 상태니까 미국의 보호나 처분만 바라게 된 건데 미국이 보호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네요.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다투어서 북한 핵 대책을 내놓으면서 핵 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서 야당 대표로 제가 미국 측에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핵 대책의 유일한 길은 남북 핵 균형 정책밖에 없습니다. 핵은 핵에 대항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주장한 지 7년 만에 나온 미국 측 공식 반응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 가지고 핵우산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도록 요구를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중요한 개념은 대한민국의 안전은 핵균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종북좌파들은 반발을 하고 야단이 나겠죠. 예. 그런데 여기 홍준표 시장이 잘 지적하네요. 1994년 12월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믿고 핵을 폐기한 대가가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간 조선의 여러분들 2월 달에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학의 김성령 교수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거거든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그 내용을 장문의 글로 여러분들 소개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인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플레스 교수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의 비약적인 증강에 맞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성 위기에 빠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여러분들 배치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결정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여러분들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60대 초반에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해법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며칠 전에 이런 김대중 주필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북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50% 정도, 1조 여러분들, 1조 1883억 정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할 생각을 하지 말고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 수준인
75%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부담할 테니까 우리가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그냥 내놓자 두 가지를. 그 사람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핵처리 자격을 한국에 부여하는 쪽으로 그 내용을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 보시게 되면 핵 지금 김대중 주필이 이야기하는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75% 그냥 주고 그다음에 핵연료 처리를 그냥 반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그 핵연료 처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기술로서 핵무기 제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가 되는데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핵무작 이전 단계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분께서 핵무장 한다고 하면 좌파들이 난리 날 건데 난리 날 건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쪽은 핵을 가지고 한쪽은 핵이 가지 않으면 인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이 김대중 주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핵연료 재처리 자격을 얻는 대신에 미군 주둔 비용을 일본 수준으로 지불하겠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뭐죠? 거래를 하자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신이 있고 나라의 안위를 이렇게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한쪽은 핵이 없으면 뭐 일방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